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오늘 적게 오신 거죠? 네, 뭐 꽃 구경 가셨나요? 자, 오늘은 부동산 활동론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한두 분이 이렇게 또 오시던데, 될 수 있으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음부터 지각하지 마시고요. 네, 결석하지 마시고요. 꼬박꼬박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계속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야간에 수업 들으신 분인데, 직장 생활하는 실무를 하는 친구예요. 젊은 친구인데,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 따로 공부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근데, 결혼을 95점 받았다. 합격자 발표나고,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만 들어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느 정도의 어떤 기초 선수 과목이 많이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수업만 들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아무리 교재의 분량이 많다 할지라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지금 오후 시간대 이제 특강을 하고, 여기서는 5월 달에 기출문제풀이 특강을 할 건데, 그 기출문제풀이 특강을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집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은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여기다가 중요한 파트를 적어 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공부했는 것이 저당 상환방법, 이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가 있었죠. 그리고 저당 상환 방법의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그리고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최정식 상환, 이런 게 있잖아요. 최근 10년간 출제된 문제들을 다 이렇게 기출문제집에 수록해놨잖아요. 이거 외에는 앞에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 금융론에. 우리 교재에서는 별의별 내용이 다 있지만, 최근 10년간 출제된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위주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업을 들으면 이제 중요 파트를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파트가 끝나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잡다한 내용들이 없어요. 뭐 교재에서는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최정식 말고도 많잖아요. 별의별 저당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문제도 출제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수업할 때는 그런 것을 보험에 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은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얘네들은 지금 12월 달부터 설명드렸던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몸만 와 있어도, 아니 몸만 와 있으면 안 되고 정신도 마음도 함께 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제도 수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어제 야간이니까, 어제 야간반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전 오후에 그냥 직장에서 그냥 진을 다 빼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눈빛들이 딴 데가 있어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기력을 벌써 잃어가지고 지금 오전부터 그러면 안 되죠. 눈은 보고 있는데 눈 속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수업을 듣기만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그걸 통해 반영하는 증권, 이런 주제 외에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거는 10%라고 보시면, 10%. 그러니까 그 10%를 공부하기 위해서 잡다한 거를 다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과목별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 위주로 파면은요, 당연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 거는 더군다나 더 쉬워요. 더 쉬운 이유가, 얘네들을 보면은 뭔가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연상. 고정금리 하면 뭐를 연상해야 돼요? 고정금리 하면은 연상해야 되는 게 이거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수익성이 악화되느냐, 저기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저기 상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뭔가 단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걸 연상시키면은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천하면 뭔 생각이 나나요? 과천, 서울랜드, 이게 바로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건전한 사람들이고, 안 그런 사람 또 경마공원 이런 사람 있어요. 경마공원 이런 사람은 이제 그쪽에 필이 꽂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딱 뭔가 연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정금리 하는데 딴 거 고정시킨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변동금리 하면은 이게 생각이 나요. 이게 이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금리 올라갈 때마다 예금금리 변하면 대출금리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연상이 되면 된다는 거죠. 원리금 균등 하면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하면은 이거 생각나는 이거 맞나요? 이게 연상이 되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살을 붙인다는 거는 요 내용까지 아는 거죠. 이게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되고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원금 상환이 초기에는 적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에 반이 됐을 때도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고 한 3분의 2는 가야 절반을 상환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하면은 이거죠, 이거. 이것도 속에 원금 상환은 일정하지만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는 거죠. 또 최정식 상환하면은 뭐 이렇게, 그죠?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축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봐야 돼요. 이 축의 이름이 뭐예요? 원리금 지불액이에요. 원리금 지불액. 원리금 지불하는 금액이 균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얘는 원리금 지불액이 균등하지 않잖아요.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는 체감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얘를 최증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죠? 그리고 덮어놓고 이렇게 수평이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가 이렇게 일정하면은 원리금 했다가 눈치 보고 아니니까 원금 했다가 눈치 보고 아니고 고정금리는 맞아. 이것도 근데 고정금리야. 이것도 고정금리고 전제 조건이 설명할 때는 다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얘가 아닌 건 확실하죠. 얘가 아닌 건 확실하죠.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자가 똑같죠. 얘네들은 이자가 똑같지 않거든요. 왜 이자가 안 똑같을까요? 그렇지, 잔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자가 똑같잖아요 얘는. 그렇지, 이자가 똑같다는 얘기는 잔금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요. 잔금이 안 줄어드니까 계속 똑같은 이자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잔금이 안 줄어든다는 게 뭐예요? 원금 상환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듣고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수평이면 원리금 균등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만 해도 거의 60점 근처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시험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암기만 돼도 60점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다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지난번에 몇 번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환갑이 되신 분이 이렇게 합격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그분이 완벽한 이해를 하신 게 아니에요. 반복된 공부로 이제 이러면은 이거구나, 이러면 이거구나, 이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는 게 그분은. 왜 그걸 알았는가 하면은, 야 이제 이분이 좀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험 치기 3일 전에 질문했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는 게 이해를 하고 질문하신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였죠 제가. 근데
며칠 후에 시험을 봤는데 67점으로 나왔어요. 67점. 그렇게 했는데 완벽한. 그게 이제 지난주 했던 이 여기에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MBB, MPTS, MPTB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하는데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는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암기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 뭐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 있고를 이해를 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겠죠.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으면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해를 하면서 알고 있어도 어쨌든 나름대로 그렇게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더 나가고 조금씩만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그거는 역효과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애를 한 달 이상 지금 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애를 계속 수학을 가르쳐 왔었는데 안 가르치는 이유가 얘가 지금 약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은 그거는 역효과죠. 역효과.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설령 아예 공부를 못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게 그 어떤 사람이든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실 필요하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그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그래서 1차, 2차 동시에 하지 않고 1차만 하는 건 어떻겠냐.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1차만이라도 하시라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컨디션이 또 회복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차에 집중하는 게 원칙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2차 과목은 약간 내려놓고 1차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즐겁고 밝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정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건 이런 도식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 유동화도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당 유동화도 이 도표 생각하면 되죠.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뭐였어요? 이거는 현금화죠. 현금화. 얘가 갖고 있는 채권을 여기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얘밖에 없었어. 1차 저당시장. 근데 이제는 2차 저당시장이 생겨서 저당 유동화가 어디서 이루죠?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구조하면 이제 1차 저당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자금 수요자 공급자죠. 2차 저당시장에서는 얘가 자금 수요자, 얘가 결국 자금 공급자가 되는데 얘는 여기 돈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 이름이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그랬죠. 유동화 시장에서. 그런 구조고요. 뭐 얘는 2차 시장에 직접 관계가 없고요. 얘네들은 1차 시장에 직접 관계가 없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에서 얘기할 때는.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됐고요. 얘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랬죠.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게 이제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IMF 당시에 그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라 그래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이면은 퇴출 대상이었어요. 은행들이. 근데 이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면은 자 채권 1억하고 현금 1억이요. 똑같은 1억이라도 자산 1억이잖아요. 근데 현금은 확실한 자산이죠. 채권은 혹시라도 회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달라요. 똑같은 자산이라 해도. 그래서 채권 1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으로 1억 갖고 있으면은 가중치가 높아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채권을 유동화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출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가 쉽다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또 얘는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집 마련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증권의 투자자들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만들어졌으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주택 경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안심전환 대출 이런 거. 이런 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없으면 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당 유동화의 효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 MBS라고 그랬잖아요. MBS에서 이게 번역할 때는 주택 저당 증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끝은 어쨌든 증권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종류에 이제 MBB도 있고 또 MPTS도 있고 또 MPTB도 있고 CMA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B로 끝나는 건 다 뭐로 번역이 되고요. 채권이고, 얘는 이제 O로 끝났지만 다 계층 채권 이렇게 번역하거나 또는 다계층 저당증권 이렇게, 어쨌든 다계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계층이라는 말은 공통으로 씁니다.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채권으로 발행되는 그 중에 이제 많이 다 하는 게 헷갈리면 이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이거 어려워서 어저께 그저께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문자 왔어요. 실무를 하는 젊은 친구인데, 근데 투자론에서는 그런 대로 따라오는 것 같더니만 여기서는 또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정 힘들면은 이 두 개만 해라. 두 개만 해도요. 지문 다섯 개 중에 얘네들이 거의 등장하거든요. 얘네들이 거의 등장해요. 이게 기본형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채권형이고 얘가 지분형이고 얘네들이 혼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형, 여기 이제 지분형, 이 두 개만이라도 해도 이제 다섯 개 지문 중에 몇 개는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운 좋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답 지문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나머지 지문 중에서 찍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출제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게 자주는 출제된다. 이게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되면은 이건 뭐 이거 포기해버리면 그냥 한 문제 포기하는 거지만,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속편하게 생각하잖아, 속편하게. 그래서 이 MBB는 여기 있는 채권 집합 있죠. 이 채권 집합을 제가 발행자라면, 여러분들이 증권 투자자라면 여러분한테 제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이 바로 MBB라 그랬죠.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빌린 일종의 차용증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그거는 MBB고요. 증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죠. 이 MBB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저당 채권 집합이에요. 이쪽에서 넘어온 채권. 그 채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거고, 그 채권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권리와, 그러니까 모든 권리라고 할 때 소유권,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 모든 거를 발행자가 갖고 있고요. 요거는 투자자가 갖고 있어요. 됐나요?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빨리 찾아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도요, 이렇게 코치를 해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모르는 걸 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처음서부터 따져보세요. 단어를 모르는지, 이 단어를 모르는지, 아니면은 문장을 모르는지. 그렇게 해서 단어는 아는데 문장을 이해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제가 우리 애한테도 그래요. 애가 뭔 말을 모를 때는 문장을 뭔 말을 이해를 못하는 못할 때는 단어부터 물어요. 이 단어가 뭐냐? 단어가 뭔데 뭔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단어를 뭔 뜻인지 모르니까 문장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단어를 먼저 알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때는 혼을 내기도 해요. 이 알지도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알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기초의 기초. 자기가 단어를 모르는지 문장을 모르는지. 근데 지금 3, 4월 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3, 4월 달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어 정리 파일 다 받으셨어요? 용어 정리 파일을 1, 2월 달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1, 2월 달에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어 정리 파일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밴드에 올려놓은 거 아시나요? 밴드에 올려놨는데 그 지금 밴드에 올려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걸 또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밴드에 올려놨는데도. 그래서 밴드에 요즘은 밴드 가입하기도 쉽죠. 이제는 제가 초대 안 해도 돼요. 이제 초대 안 해도 되고요. 이미 기존에 다른 밴드에 가입이 돼 있어서 혹시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거기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검색. 그러니까 그 밴드 첫 화면에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터치하면은 첫 화면에 본인이 가입해 있는 여러 가지 밴드가 이렇게 있고 요 위에 보면은 여기 홈 표시가 있고 또 여기 뭐 종 표시죠. 종. 알림 종 표시 있고요. 또 여기 말풍선 표시 있고요. 그 옆에 나침반 표시 있어요. 나침반 표시를 터치를 하면은 그 나침반 표시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검색할 수 있게 나는 여기 이동기 하고 쳐서요. 검색을 누르면 학교론 이동기 밴드가 검색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터치해서 그냥 들어가면은 제가 초대를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밴드를 공개 밴드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가입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세 줄로 된 그 표시가 있어요. 그 터치하면은 거기에 파일 올려놓은 거 다 있어요. 그럼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프린트로 된 거 볼 필요 없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프린트로 된 걸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기 달라 그러면 되죠. 저기 가서 달라 그러고요. 안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하철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용어 정리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늘 지금 부동산 활동론 해야 되는데 부동산 활동론은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잡다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1, 2월 때라도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용어 정리 파일을 좀 다운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혼합형이고요. 요거는 나누어 갖는 거죠. 월 채권집합의 채권집합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갖는다 그랬어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갖는다 그랬죠. 원리금 수취권은 요거는 투자자가 갖고요. 다음에 이거 증권 수익률은요. 증권의 수익률은 MBB는 낮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앞에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위험도 갖고 있어서 이게 얘가 다 차단을 시켜줘요. 발행자가. 그죠? 지금 밴드 가입 안 돼 있어요. 그 다운을 안 되면 이따 쉬는 시간에 오십시오. 그럼 알려드릴게요. 이거 투자자가 모든 권리와 위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제거하고 다 넘겨주니까 수익률이 높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얘기 못하는 게 바로 CMO 때문이죠. CMO는 만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고 만기가 짧을수록 수익률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만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 못하고. 그리고 얘는
제트 트렌치라고도 하는데 맨 끝에 있는 얘는 원금을 제일 먼저 얘한테 갚죠. 얘네들은 이자만 갚고 얘는 이자도 갚지 않고요.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금은 순차적으로 상환이 됩니다. 이런 것이 다계층 채권이고요. 다음에 초과담보라는 게 있죠. 초과담보. 초과담보가 얘는 MBB는 많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돈을 빌릴 때는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B 발행액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 채권집합총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MPT에서는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매각하는 거라 그랬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경우에는 천억짜리를 판다면 당연히 천억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MPTS 발행액하고 이 저당 채권 집합 총액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초담보라는 건 없고요. 얘는 조금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콜방어라는 걸 설명했죠. 콜은 누가 하는 거고요. 콜은 발행자가 한다 그랬죠. 발행자가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 오라고 부르는 게 콜이라 그랬죠. 왜 부른다 그랬어요? 일찍 종료하려고, 일찍 갚으려고 콜한다 그랬죠. 근데 그 방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방어는 투자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했을 때 안 가도 되는 거, 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MBB란 말이에요. MBB는 차입자들이 일찍 갚아도, 저는 여러분한테 일찍 못 갚는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한테 일찍 못 갚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안 올 수 있다니, 안 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콜 방어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MPT에서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증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차입자들이 일찍 갚아버리면 저도 여러분한테 일찍 갚아버리고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오라면은 가야 돼요. 콜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콜 방어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콜 방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라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라면 가야 되는데 얘 먼저 가는 거예요. 얘 먼저. 만기가 짧은 애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오라면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얘네들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 CMO의 장기 투자자입니다.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됐나요?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의 이제 다른 표현들이 있긴 한데 뭐 일일이 다 지금 뭐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또 나중에 또 문제풀이하면서 조금 더 설명이 되니까 그때 또 하면 돼요. 상당 부분이 문제풀이할 때 많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제가 주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문장으로 표현된 거를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한 거하고 문장으로 표현한 거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수업 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장을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많죠.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내용을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모를까. 분명히 한글을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영어를 읽는 거하고 똑같죠. 저도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소리구나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재밌어집니다. 그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이제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리츠라든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두 달 정도.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때쯤이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용이라든가 또 부동산 투자회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좀 더 기다려는 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회가 아니죠 지금.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개점 휴업 상태죠. 이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두 달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통과가 안 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포기하고 더 이상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이걸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이 개정과 관련 없는 내용, 개정과 관련 없는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도 이게 작년과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를 보지 마시고요. 그 이제 다른 것도 좀 있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업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당 유동화 업무가 있어요. MBS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유동화 업무가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당 채권을 보유도 해야 되겠죠. 아까 채권 집합의 보유가 발행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신용 보증 업무라는 게 있어요. 신용 보증. 요거는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들 전세 자금 대출 받을 때 보증 요구하지 않던가요, 혹시?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요구하잖아요. 근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들어갈 때, 전세 들어갈 때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좀 대출을 받잖아요. 그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보증 요구하지 않던가요? 워낙 신용이 좋아서 신용으로 다 그냥 한 5-6천만 원 이런 걸 신용 대출로 다 가능해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역사가 참 형편이 참 좋으신가 보네요. 여기는 대출 받아본 분이 없어요. 아니 제가 공교롭게 그런 동네만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안 그런데. 아니 어째 하나같이 이렇게 대출 받는 사람이 없대. 다들 하나같이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대출 받을 때 뭐 보증 요구하지 않나요? 하죠. 무슨 보증을 요구하던가요? 인보증. 그러니까요. 신용보증은 한계가 있거든요. 신용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그 믿음관계, 거래에서 믿음관계로 대출해주는 게 신용이죠.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죠? 그 재직증명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고 하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잘려버리면은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신용일 뿐이죠. 한 달 뒤에 잘려버리면 그 사람 소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는 게 아까 인보증. 옛날에 인보증 많이 했잖아요. 뭐 형제 자매가 보증서죠. 보증 썼다가 망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잘 서줄라 그지도 않고 아예 말도 안 꺼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누가 보증을 한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고. 이거 이용하면 돼요. 예, 그런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써줘요. 일면식도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형제자매보다 나아요. 예, 그러니까 대신 보증료를 좀 내야 돼. 근데 그게 속 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업무를 하고요. 또 모기지론을 공급해요. 모기지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아니 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시중은행에서도 하지 않나요? 근데 얘 왜 이렇게 굳이 할까요? 얘가 왜 굳이 할까? 아니 그냥 모기지. 영모기지면 영모기지도 있어요. 영모기지도. 영모기지는 있는데 이거 왜 할까요? 얘가 시중은행에서도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를 취급 안 해요. 얘는 고정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 아시겠어요? 네. 고정금리인데,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론. 보금자리 론. 또는 디딤돌 대출.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금을 공급해요. 됐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간혹 출제가 됐던 거, 이런 내용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하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말이 좀 긴데 줄여서 이제 주택연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주택연금 하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까지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이게 이제 영목이세요. 보통 모기지는 목돈으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나중에 푼돈으로 갚아나가는 거죠. 먼저 목돈으로 빌리고 푼돈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영목이지는 푼돈으로 생활자금 대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겁니다. 이걸 역모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3년도에 시중은행에서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출시됐을 당시에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가입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시중은행에서 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가입할 당시에 이 사람이 사망할 연령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요. 15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65세에 가입하면은 80세에 가서 사망을 할 거다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80세가 되기 전에 죽으면 다행이죠. 문제는 이제 80세가 됐을 때 살아있을 때가 문제죠. 딸랑 집 한 채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는 집 팔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집도 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밖으로 나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가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계속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15년 후에 예측이라는 게 쉽지 않죠. 잘못 예측해버리면은 대출은 시껏 해줬는데 그냥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대출금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또 보증을 쓴 거예요. 대출해줘라. 죽을 때까지 해줘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게 한 거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주는데 만약에 일찍 사망하면요. 죽을 때까지는 좋은데 일찍 죽으면 그러면 집 팔았을 때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남으면은 자식들한테 상속시켜주라. 근데 많이 오래 살면은 집 팔았을 때 모자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떡하느냐. 자식들한테 청구하지 마라. 그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보증선, 그래서 보증선 거요. 자,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불리할 거 아니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보증료를 받아놔요. 보험료예요, 보험료. 그 보증료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보증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예상보다 오래 사는 사람한테 그걸로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걸로. 그래도 부족하다. 그럴 때는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도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상품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좀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무한테나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복지 성격이 있잖아요. 결국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니까. 그래서 그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던 거예요. 뭐 60세 이상이라 해야 된다. 뭐 9억 원 이하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값이 9억 원 이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은 저희 아버지만 해도 벌써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5인데 어머니 나이가 65세 되면은 아버지 나이가 70대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더 여자보다 짧잖아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여자가 이제 겨우 65세 됐는데 남자들 갈 때 다 됐죠. 별로 이거 남자들 시컷 고생해가지고 이제 한 2-3년 혜택 보다가 사망해버리면 그러면 남아있는 부인이 이거는 이제 일반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안 해요. 반값 뭐 이렇게 60% 주는 것도 안 해요. 100% 다 계속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혼자 남은 사람은 풍족하게 쓰는 거예요. 일찍 가면 갈수록 이제 여자는 풍족하게 쓰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60세로 낮췄어요. 65세에서 60세로. 그것도 이제
소유주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이제.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작년하고 또 바뀐 게 있어요 지금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달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커다란 줄기는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예. 요거 변동금리계요 고정금리계요?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취급해야 해요. 거의 안 해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만 하는 거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 얘는 무슨 금리? 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해야 하니까 시중은행에서 안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금리예요. 예, 근데 고정금리인데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뭐 보금자리론을 대출받고 싶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이 많을까요? 안 많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대출받을까요? 어디 가서 대출받아?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혹시 그런 대출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 처리 좀 해주세요. 한 건당 얼마 수수료 드릴게요. 수수료 줘가면서 일반 은행에서 업무 처리는 해줘요.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위탁 판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상담 전화가 와요. 상담원이. 그래서 필요 서류 뭐뭐 준비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우편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과 내 발품을 팔아서 준비 서류를 마련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은 그런 창구를 이용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대출받는 거를 유모기지라고 해요. 유모기지. 일반 창구를 이용하는 거를 T모기지 그래요. 일반 시중은행 창구 이용하는 거를. T모기지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만큼 금리가 더 높아요. 유모기지가 0.4%포인트 싸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해서 유모기지로 대출받는 게 더 낫습니다. 더군다나 생애 최초 주택일 때는 금리가 더 할인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또 더 할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출받으려면은 사전에 미리 다 조사를 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보시라고 대출 받으려면 아셨어요? 그런 이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그런 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리츠 있죠 리츠. 리츠는 이것도 이제 리츠라는 게 나오면 아 이게 뭐다 이제 감 좀 잡혀야 되나. 이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죠. 부동산 투자 회사요. 회사는 회사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은 자금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IMF 때 생겨난 거예요. IMF 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구조조정 하면은 그게 뭐가 구조조정인가요? 구조조정 하면은 저도 예전에 그 당시에 IMF 당시에 구조조정 막 다운사이징 막 신문에 매스컴이 많게 많은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구조조정이 뭐야 처음에 뭐 이런 식이었죠. 다운사이징이 뭐지? 근데 그게요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예를 들자면 아주 쉽습니다. 이 인터넷 그 동영상 하는 업체 중에 이 인터넷 동영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업체들이 이 인터넷 동영상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는 식당도 해요. 체인점 식당.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많이 벌어요. 어떤 업체는 인터넷 동영상보다 거기서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다고요. 자 근데 계속 이쪽 분야가 어느 분야가 지금 안 좋아지면 어떻게 계속 적자 볼 거 아니에요. 적자 보면은 여기서 적자 나는 거를
저쪽에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도 나중 되면 위태위태 해줄 수 있죠. 별로 새로운 신규 투자도 못하고 막 광고 같은 것도 못하고 하면 이쪽도 점점 사세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을 접어야지. 이쪽을 접어야지. 그게 뭐예요? 구조조정이에요. 그게 구조조정이 특별한 게 아니고 안 되는 사업 접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그냥 개인 회사, 조그만 회사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럼 끝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도 잘 안 되지만 30일 전에는 얘기해 줘야 돼요. 30일 전에는 그런 개인 회사라도 30일 전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퇴직금 같은 거 뭐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보통 회사에 문 닫는다 그러면은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되죠. 퇴직금 줘야 돼. 퇴직금 보통 규모가 이렇게 큰 회사들은 근데 그 퇴직금을 주려면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보통 기업들이 구조조정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퇴직금 주고 이게 그 구조조정할 때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목돈 마련하는 이 방법이 최후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돈 마련할 길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은 보세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몇백억 되고 막 이렇게 큰 물건인데 이걸 살 수 있는 큰 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돈이 적은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저만 돈이 별로 없고 여러분 돈이 많은데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런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자는 거죠.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거예요. 일단 누이가 좋은 건 뭐예요? 누가 누인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일단 좋은 거는 목돈을 빨리 마련해서 구조조정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손실폭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빨리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는 우리가 이제 돈 모아서 뭘 만든 거예요? 돈 모아서 리츠 만든 거예요.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리츠 회사 이름으로 그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이 좋아요?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그 부동산을 싸게 사고요. 어떤 임대료 수입? 누구한테 받아요? 그 회사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후환대차라 그래요. 매후환대차. 그러니까 그 회사 가서 계약서 두 장 딸랑 쓰고 오면 돼요. 그 회사 이사 갈 필요 없어요. 그 회사 그 건물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그 건물에서 계속 일하면서 그냥 계약서 두 장 쓰면 돼요. 하나는 매매 계약서,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임대료 받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적자를 버린 거고 흑자는 남겨놨잖아요. 흑자를 남겨놨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료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걸 매우 환대차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점유 개정이라는 거 혹시 배웠어요? 점유 개정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누구는 어디서 배웠고 누구는 어디서 배웠어요?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처음에 소유자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점유 개정 점유는 점유 계속하고 있는데 소유주로 임차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 뭐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별로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결혼에서는 이걸 매후환대차 이렇게 하는 판매하고 나서 임대차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IMF 때 기업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줄 목적으로 그렇게 리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회사 부동산을 사주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꼭 구조조정하는 그런 회사의 부동산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다른 일반 임대 목적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 수익을 얻는 그런 리츠도 있고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 있죠.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지금 작년하고 비해서
또 많이 완화돼서 규제가 계속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아 리츠가 뭐다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이것도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신디케이션 이런 것들은 그거는 한 10분의 3,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또 좀 설명이 되고 할 거니까 이번 순환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지나가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잘 모르겠다 하면은 1, 2월 달에 요 해당 파트를 좀 동영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400쪽부터는 이거는 별로 안 봐도 되는 것들이죠. 부동산 펀드부터는 안 읽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좀 이제 쉬고요. 부동산 활동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